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효액이라 그래서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네네네. 식품 중에서 발효식품이 더 많을 수도 아. 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효액이라고 엄청난 효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윤봉선 씨의 경우에는 네.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 많이 드셔서 그 약을 좀 충당을 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발효액을 좀 많은 양을 먹는 거 혹시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발효액 안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당분의 과도한 섭취는 우리 내장 지방을 네. 늘려주고요. 인슐린 이용을 또 저하를 시킵니다. 뭐 내장 비만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비만 자체 그리고 이제 각종 대사질환, 고중성 지방혈증 같은 각종 대사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살림하는 주부라면 발효액 한두 가지씩은 꼭 담가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는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 조금 줄여 먹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예. 예,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예. 글쎄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드세요. 네. 드시는 건 좋습니다. 지금처럼 네.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네. 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요리할 때도 항상 그 엑기스를 넣었어요. 그렇게 아, 진액을 네. 넣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효소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는 두 번째 사례자분 옆에 이제 김동숙 씨인데 이분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꾸준히 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니까 막 저 관절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늘 아파하고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네. 주위에서 효소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효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드신 지는? 제가 2008년도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 하루에 기본으로 한 끼는 효소를 먹고 지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컵 하나에 여러 가지 효소를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최근에 건강 기능식품으로 효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좀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일단 그 제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식약청에서는 이러면 효소식품이다 하고 이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요. 곡류 발효물이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효소식품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제품마다 그 박스에 이제 활성표가 써 있어요. 효소가 얼마 있다. 아. 그런 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거기 효소 만들 때 이제 과일이나 야채 쓰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살균할 때 방사선 조사를 해서 살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판매하는 곳 중에서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믿을 만한 곳 그런 판매 채널을 활용해 보시면 틀림없이 좀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효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존해서 먹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식습관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소 몸에 좋아요. 하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먹으니까 내 건강은 뭐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식사를 거르거나 소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신 이제 세 번째 사례자분은 보니까 아까 뭐 발효 식품으로 장도 그렇고 많이 이제 주로 효소를 드셨는데 앞에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예, 제가 직접 가져온 거는요. 집에서 당근, 고추장과 된장, 네. 간장, 그리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고들빼기, 그러니까 민들레과의 고들빼기 아, 김치예요. 예. 네, 이거를 주로 저희가 이용해서 가족 건강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발효 효소도 그렇지만은 음식 자체가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발효 식품에는 과연 그럼 어느 정도 효소가 들어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결과에서 보셨겠지만 청국장 같은 경우 효소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발효 식품은 하여간 미생물이 그 식품에 붙어서 발효 과정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효소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 과정이 중요한데요. 열을 너무 많이 가하지 않고 잘만 조리한다면 꼭 그런 식품을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냥 통상적인 발효식품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효소를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과 요구르트에도 다 이런 효소가 많다고 하니까 좀 자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효식품 이외에도 효소가 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준비를 해봤는데 효소식품계의 대표 주자들, 대표 선수들입니다. 자, 세 개의 이제 예쁜 이제 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부터 열어볼까요? 이쪽부터 열어보죠. 이쪽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 자, 효소 대표 식품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파인애플, 네. 배, 사과, 키위, 맛있는 과일들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주로 열대 과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대 과일의 효소가 풍부한데요. 잘 아시죠?